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지금 방송이 아닌 그냥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걸로 따로 영상을 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도 사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또 따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컨텐츠보다 더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입장 표명하는 영상들을. 근데 이게 그 제가 SNS나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는 이렇게 뭐 공지와 관련해서 글로 쓸수 있지만, 유튜브에는 제가 아직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지를 남기자면요. 6월 2일 밤부터 대국민 BT 오디션 공식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멘토 BJ들이 각자의 방송으로 켜면서 그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녹화돼서 제작된 영상들을 그 방송으로 송출을 한 거예요. 네, 방송을 송출한 건데, 일단 뭐 BJ를 꿈꾸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 BJ들이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원을 해도 되는 거긴 했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 대국민 BJ 오디션에 지원을 안 했어요. 안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안 나가기로 했던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과연 뭐 이제 각종 뭐 미션도 주어지고, 약간 그런 예능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재방송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제 자체가 예능스럽지를 못하거든요. 제 자체가 예능스럽지 못하고 설명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충이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한테도 내가 설명충이라서 욕먹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대국민 BJ 오디션 나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나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물론 그 멘토 BJ 분들의 하고 뭐 매니저들이 알아서들 채팅창에서 쳐내겠지만, 일단 채팅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채팅 기록이 남으면 내가 그걸 보고 심경의 변화가 오겠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동안. 그렇게 되면 저 자신은 잃어갈 것 같고, 일단은 제 자체가 그런, 물론 제가 나중에 뭐 공식 방송 MC를 하면 뭐 그래 애드립을 좀 치거나 뭐좀 약간 그냥 드립을 좀 던지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런 약간 그런 미션형 프로그램에서 그 컨셉에 제가 맞출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이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그런 맞추는 거야 허락을 할수 있을까? 좀 약간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그 대국민 BJ 오디션에는 제가 나가지 않기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BJ가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BJ들 보니까 제가 이름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시청자가 꽤 많은 편인 BJ 분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시청자 투표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 투표로 결정이 되면요. 근데 사실
그냥 이거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투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하지만 팬심으로 투표를 꽤 많이 받아서 우승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거는 제 예상이지만 제 뇌피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대국민 BJ 오디션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BJ도 나온 이상 시청자 수를 꽤 많이 확보하고 있는 BJ가 나온 이상 그 BJ들이 우승할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심사위원들이 그막 특정 뭐 BJ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도 시청자들이 보는 평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보는 평가하고 시청자들이 보는 평가는 달라요. 그래서 시청자 투표로 인해서 제가 1등을 놓쳤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보면 약간 좀 망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슈퍼스타 K도 박시환 씨가 팬투표 때문에 준우승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박시환 씨, 물론 지금 박시환 씨가 훌륭한 가수로 또 성장을 하고 있지만 박시환 씨가 사실 슈스케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순위에 올라갈 줄은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박시환 씨 같은 경우는 박재정 씨가 결국 우승을 하게 했지만 시청자 투표가 순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박시환 씨예요. 가수 박시환 씨. 물론 지금은 오히려 박재정 씨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청자들의 투표는요. 물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 저 사람 왜 열심히 한다. 오, 저 사람 뭔가 참신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팬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팬층을 두텁게 확보한 BJ들이 나온 이상 그 BJ들한테 시청자들이 몰표가 갈 거란 말이에요. 득표율이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독도 BJ 방송단 제가 떨어져서 그거에 이미 제가 되었던 상황에서 제가 그런 오디션을 나갈까요? 나가고 싶지 않겠죠. 어차피 나가봤자 시청자들한테 욕만 먹고 아마 나중에 존재감이 공개로 편집이 되고 편집까지 돼봐요. 편집되면 진짜 그건 상처예요. 편집되면 상처라서 그리고 저는 그런 대회에 나갔었을 때 저를 스토킹했던 사람이 저를 악플로 스토킹했던 사람이 그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런 스포츠 기자 내가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그런 크리에이터 대회에 나간다는 게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된다. 뭐 그런 류의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주최 측에서는 저한테 그 일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저는 각 부문별 본상이 있었거든요. 저 부문별 입상도 못했어요. 저 부문별 입상도 못했었고요. 하여간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그게 3년 전일 거예요. 2016년에. 3년 전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방송을 접을까 생각을 그때 한번 하긴 했었어요. 2016년에. 근데
딱그 시기에 제가 그 이제 촬영 장비가 그때 핸드폰이 새롭게 바뀌고 얼마 안된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방송을 안 접었을 수도 있어요.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접었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저는 사실 무명은 탈출을 했지만 저는 이제 무명은 아니에요. 제 방송이 영달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고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제 아프리카 TV 동영상 중에 가끔 하디슈 동영상 올라가고 그런 동영상들 보면요, 학고는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나를 까는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프리카 TV에다 동영상을 올리기는 올리는데 차라리 핫이슈 동영상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싶을 때가 몇번 있어요. 물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지만 너무 시청자가 많아서 사실 문제일 때가 있어요. 방송 진행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채팅, 이상한 댓글들 쳐내느라 제가 방송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해서 제가 가끔 팬클럽만 채팅할 수 있게끔 제가 채팅창을 좀 제한을 둘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가끔 제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야. 멘토 BJ들하고 뭐좀 어느 정도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시청자 수들이 많으면 공식 방송도 몇번 나갔을 거고, 뭐 방송과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접촉을 더 많이 했을 BJ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제가 특정 BJ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시청자 수가 많은 BJ들이 우승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BJ 오디션은 분명 시청자들의 투표가 의견 반영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은 팬층을 두텁게 확보한 사람이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에서 방송을 좀 해본 제가 제 컨텐츠 하기도 바쁜 시간에 제 컨텐츠까지 뭐 일정 기간 동안 죽여가면서 감각도 떨어뜨려 가면서 그런 걸 나갈 수 있을까요? 어차피 1등은 누가 할 거다 그런 걸알 텐데 어차피 그런 거 나간다고 해서 저한테 뭐 별풍선 이득이 온다거나 그런 적은 없더라고. 제가 물론 제 취지에 맞는 제 컨셉에 맞는 공식 방송이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나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공식 방송을 봤던 시청자들이 제 방송으로 많이 유입이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 방송으로 많이 유입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별풍선 쏘고 팬가입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안 나갔던 거고요. 물론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을 통해서 제가 아프리카 TV에다 VOD 올리는 걸 통해서 저는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받아요. 유튜브에 비해서는 그게 장점이기는 해요. 유튜브는 그 일정 구독자 수와 일정 시청자 수가 안 되면 그리고 그거를 통과를 해도 자기네들이 입맛이 안 맞는 그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요. 수익 창출 안 줘요. 지들이 멋대로 잘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생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하고 일단 유튜브 플랫폼을 일단 구독자 수를 키우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런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재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떠나서 유튜브로 갈아탈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유튜브는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하게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복잡해요. 오히려 무개념 시청자들 쳐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하고 시청자들하고 그런 소통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방송하기가 좀더 힘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트위치는 제가 방송 안한 이유, 여러분들 제가 굳이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최근 몇년 동안 그 트위치 코리아의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TV로 옮겨와서 파트너 BJ가 된그두 분의 입장 표명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동영상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아프리카 TV의 파비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제 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존의 팬층을 많이 확보해놓은 BJ가 우승을 할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대국민 BJ 오디션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대국민 BJ 오디션에 나가지 않는 세 번째 이유. 그래서 그 컨텐츠, 그런 오히려 그런 장기간 미션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느라, 물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그 교육 관련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있어요. 컬처 삼국지를 통해서 그 스피치 대회에도 출전을 했었고, 그래도 나름 입상은 해가지고 한국무 지원을 받아서 상하이 갔다 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TV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취지에 맞으면 저는 나가요. 제 취지에 맞으면 저는 나갈 거예요.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같이 그런 강의형 교육 컨텐츠를 좀 많이 짜는 저한테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들을 몇 개를 죽여야 돼요.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 사실 이네 번째 이유가 제일 크기는 해요. 네 번째 이유가 제일 큰데, 여태까지 말을 좀 돌려왔죠. 네 번째 이유는 제가 현재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해놨어요. 아프리카 TV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서포터즈 2기. 이거는 이제 1기 때 하나님을 비롯한 이 트레저헌터의 그 유튜버들도 좀몇분 참여를 했었죠, 1기 때. 근데 2기 때는 아마 그런 유튜버 쪽의 지원은 없나 봐요. 몰라, 내가 꽤 유명한 유튜버였고 그랬었으면 2기 때도 아마 그런 정부기관 쪽에서 저한테 접촉을 해왔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크리에이터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쪽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포터즈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6월 2일까지가 마지막 그 모집 시기였고, 그날 발송된 메일까지를 받아요. 그리고 저는 6월 2일 마지막 날에 넣었어요. 사실 이 대국민 BJ 오디션의 모집 시기하고 겹쳐서 사실 이거를 좀 망설인 건데, 결국은 최종 결정은 이거였어요. 근데도 모집 시기가 일찍 끝, 그 대국민 BJ 오디션 일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망설이게 된 이유는, 제가 서포터즈 활동을 좀몇년 쉬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 참여단 1기였어요. 2014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사람 많이는 만났었고,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 커리어 활동을 데이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많이 데였고요.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고 있는 영향이 커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손절했죠. 손절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넣었어요. 마지막 날에 넣고, 일단 마지막 날에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서류를 최대한 써서 제출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6월 7일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 1차 통과한 사람들을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인터뷰가 있을 거고, 거기서 최종 선발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자체 추천 인원을 포함해서 100명이래요. 근데 이 지자체 추천하는 인원들이 면접을 보고 합해서, 그러니까 면접까지, 인터뷰까지 같이 보는지를 모르겠고요. 만약에 지자체 인원들을 그 지자체 추천 인원들은 그 인터뷰를 안 보고 그냥 선발인 건지, 그거는 애초에 불공평한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의문을 갖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거에 대한 그 Q&A는 그냥 퀘스천은 안 하고 그냥 제출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더 생각을 해보고 그 주최 측에 제가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는 제가 결정을 하겠어요. 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자체 추천 인원들은 그 1차 통과하고 그 인터뷰하는 그 전역 과정에 포함이 안돼 있으면 이건 자체가 불공평하거든요. 똑같이 인터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체 그런 추천으로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일단 불공평.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터뷰는 해야 돼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1차 통과는 해준다고 쳐요. 지자체 추천은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지자체에서 이미 충분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지만 인터뷰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취지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활동에 지원을 했고요. 활동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자신한테는 기회비용이에요. 저 자신한테는 기회비용인데, 그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넣어보는 거예요. 일단 넣어보는 거고,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활동에 뭔가 활동거리가 좀몇개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없어지는 거면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은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더 나중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가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에요. 제발 추가 입장 표명을 할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국가, 그런 대통령 직속, 그런 기관에 대한 좀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댓글을 막아버릴 뿐이지. 그래서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저는 댓글을 막을 거고요. 댓글을 막을 거고, 그리고 이번 대국민 BJ 오디션에 참여하는 그 본선에 한 15분인가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모두 뭐 자기의 그 매력을 뽐낼 수 있을 만큼 뭐 열심히 뽐내셔가지고 뭐 본인들이 그런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저는 뭐안 좋게 얽히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공식 방송에서 만나게 되면 뭐 그때 반갑게 뭐 인사 나누고 저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영상 바로 올릴 예정이고,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좀 늦은 밤에 이 이야기 했는데, 좀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